0241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은는 1961년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대출 특화 전문은행임 60년 넘게 축적된 중기금융 노하우와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 발굴 및 지원하며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중임. 연결 대상 주요 종속기업은 이북자산운용, 이북투자증권, 이북캐피탈 등임 전국과 해외의 601개의 지점과 30개의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정부가 대주주인 중소기업 대출 특화 전문은행으로 2022년 12월 기준 국내 592개의 지점 및 30개의 출장소와 해외의 9개의 지점 및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IBK캐피탈, IBK자산운용, IBK투자증권, IBK저축은행, IBK연금보험 등을 보유. 대시 2022년 12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16.8조 원 순증한 220.7조 원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은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음. 재무 대시 대출 자산의 견조한 성장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대규모 충당금 설정 등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 확대. 대시 2022년 12월 기준 그룹 비스 자기자본 비율 14.68%, 고정 이하여신 비율 0.85%로 자본 적정성 및 자산 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대시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자산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권, 캐피탈 등의 비은행 수수료 수익 감소, 기준금리 인상폭 둔화 등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 확보는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기업은행의 시가총액은 8조 141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기업은행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4위입니다. 기업은행의 상장 주식수는 7억 9742만 5809주입니다. 기업은행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기업은행의 퍼은 2.87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4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4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56원이고 추정 EPS는 3,50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6배, 39,4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9.4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0이며 목표 주가는 1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 255억 원, 32,313억 원, 37,7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 479억 원, 24,259억 원, 27,808억 원입니다. 기업은행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383.93%이고 유보율은 591.24%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1.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3-4.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90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96원입니다. 금일 종가